안녕하세요, 헬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항문 건강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가 가득한 헬시라이프입니다. 지나친 청결은 병이 된다는 것, 지나친 엉덩이 세정도 마찬가지이며 엉덩이의 방호벽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다 청결하게 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온수 비데.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엉덩이 케어의 주범으로 지목되죠. 항문 주위에 다양한 불쾌 증상으로 고민인 사람은 지금 당장 온수 비데 사용을 멈추시길 권하고 싶네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째, 우리의 피부는 피지막으로 쌓여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데 이러한 피지막은 세균 등의 침입을 막는 장벽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피지막이 매우 얇은 층이라는 사실이기에 온수 비데의 수압이 피지막에 강하게 와닿으면 얼마든지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피부는 피지막 대신에 분비액을 내보내 몸을 보호하려 하는 바람에 항문 주위는 더욱더 끈적이고 가려움증이 심해지게 되하며 항문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둘째, 온수 비데 세정물이 항문 속까지 들어가면 남아있는 병과 섞이게 되고 변은 액체 상태로 바뀌어 더욱 쉽게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피지막이 벗겨져 염증을 일으킨 피부는 단단해지면서 좁아지게 되는데 항문에 협착이 생기면서 점점 남아있는 잔변 변비가 악화되는 수순을 밟게 되죠. 셋째, 항문 관략근 기능이 느슨해진 부분으로 온수 비데에 물이 분사되며 직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직장 대출혈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덜어 있다고 해요. 넷째, 온수 비데는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온수 비데의 노즐은 균과 바이러스로 가득한데 특히 잔변 변비가 있는 사람은 항문 주위에 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정할 때 남아있던 변이 낙하하면서 노즐에 붙게 되는데요. 노즐에 붙은 변이 물보라와 함께 흩날리던 균과 바이러스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됨으로써 감염의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온수 비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지로 엉덩이를 몇 번이고 닦는다거나 비누로 깨끗이 세정하는 사람의 엉덩이는 당연히 피지막이 벗겨져 있고 피부가 너덜너덜해져 있을 수 있어요. 물티슈나 항문 전용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며 소독약은 정상적인 상제균까지도 모두 죽임으로 엉덩이 케어로 과일 세정은 금물이죠. 그럼 항문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엉덩이 케어 방법을 지금 알려드려요. 첫째, 온수 비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입욕 시 샤워기를 항문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다. 셋째, 비누 세정을 하지 않는다. 넷째, 문지르면서 씻지 않는다. 다섯째, 배변 후 휴지로 닦는 횟수는 3회까지 한다. 여섯째, 강한 마찰로 닦지 않고 톡톡 부드럽게 누르면서 닦는다. 일곱째, 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항문을 소독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항문 건강을 위한 항문 관략근을 단련하는 셀프 케어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냥 항문을 꽉 조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건강에 도움되는 다른 동영상도 참조하시고 설명란에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 남겨놓았으니 참조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